오늘 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유형피해 다다른 기후위기 대응과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반합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경기대 현몽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달 11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3대 정책 방향, 10대 정책 과제 아래 57개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거시기적인 방문과 세밀하게 만들어진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과 과제 수행되기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활동을 주도하는 국민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생활 늑착형 민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으로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경기도 공공정책을 알리는 현수막의 꾸지에 대한 우려와 그 처리 방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합성 소재로 만들어지며 수거 이후에 소각을 할 경우 다이옥신과 같은 1급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이래시에는 분해가 되지 않아 이제 플라스틱으로 인한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이요, 이런 현수막 주민은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을 알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챔피언의 글귀가 버려지는 것도 있어 국민들의 실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는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한 당시에는 높은 재적 단가의 문제점과 친환경 소재 개발과 내구성 보완이 쉽지 않아 늘 대책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옥수수 전분, 사탕수수 추출 원료 등과 같은 친환경 소재가 개발되어 소재 대체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수막 대체 개발에 따른 내구성의 조절이 가능하고 기존 현수막과의 가격대도 형적하게 늘어졌습니다. 그외에는 지능성 소재를 만든 현수막 사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사례 역시 활발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소재의 개발과 높아진 국민들의 환경 방수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경기도 친환경 인식의 변화가 너무나 더디고 현장에 적용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경기도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막대한 정책 홍보 예산의 범주 내에 이에 대한 공세력 또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환경 정책이 때로는 잘못된 통념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불균형된 방향으로 시행되기도 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가 있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참여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청과 의회가 먼저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대구정주를 통해 경기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내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행정의 변화 속에서 소범적 사례를 만들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번 자유발언을 통해 그 시작을 국민들 직접 민원으로 제기한 공공정책 현수막 친환경 소재상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기를 권유합니다. 다만 친환경 소재에 대한 조치는 여러분들 생각한 만큼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결단력 있는 행정을 보여준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극히 소수였으면 그마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예컨대 당장 3월과 6월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끼는 현수막은 곧 막대한 쓰레기와 폐기물로 전락될 것이며 현수막 제작과 포각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뛰어질 것입니다. 또한 현행 선거법과 홍보물의 비용 문제로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방법을 택하리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은 어쩌면 정치적인 본인을 알고자 하는 가장 적극적인 홍보의 수단이기 때문에 종전의 편한 방법으로 고수하라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 정장님들의 프로선 소범을 통한 결단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우리의 태도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일과의 우리의 욕망은 절제되어야 하고 새로운 변화는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 문제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모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정을 일방적으로 받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먼저 규제와 정책만 있는 행정을 넘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앞으로 계신 모든 분들과 공감정치와 교감 행정으로 국민의 삶을 더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환경 정책 역시 경기도가 선교에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